측의 불법적인 인력 축소 투입 관행에 대해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추가 증거를 내놓으며 철저한 수사를 거듭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해서 추가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남 동북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단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무증상 상태 확진자들이 끊이지 않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섬 여수 묘도의 환경오염 실태가 심각합니다. 이곳은 오염덩을 위해 에너지 탱크터미널 등이 시설물이 쓰여집니다. 제철소와 여수산단으로부터의 오염원 유입과 준설토 투기장 성토 작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순천역 철도 공무원의 위험한 단독근무 고발 사건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검찰이 현장 실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그동안의 불기소 입장을 정말로 바꾼 것인지 수사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고발인은 추가 증거를 제출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부산 가야역에서 객차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직원이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부산진역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던 담당자가 차량에 치여 40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입환 작업을 하다 다친 철도공사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 모두 21명. 철도공사 현장 직원들은 이 작업이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인데도 회사 측의 규정을 어기며 단독 근무를 지시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자회사가 설립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갖다 이렇게 작게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자서 입판을 하다 보면 한눈 팔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사고로 이어지죠. 각 조에 한 명씩 적어도 두 명씩은 더 들어와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고발인 측은 사건 당일 피해 직원이 혼자 근무했다는 철도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 기록을 확보하고 재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기소를 결정했던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는 겁니다.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각하 처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해서 추가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고발 2년여 만에 철도 노동자들의 고질적 위험 근무 현장에 대한 실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무증상으로 감염되거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은행 발을 시작으로 순천 지역의 지역 감염 확진자는 지금까지 95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2명, 33.6%는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3명꼴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자가격리를 하다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18명에 이릅니다. 순천 지역의 현재 자가격리자는 1,200여 명. 신규 감염원은 없지만 언제든 무증상 확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는 아직도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언제 어디선 다시 새로운 감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에서는 군산에 머물고 있던 여수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오늘 전교생과 교직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도 한 명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처음으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생활 속 감염 사례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감염으로 추정되는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산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전남 동부지역.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감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N차 감염의 연결고리 차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방금 뉴스에서 보셨듯이 인근 대도시 광주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옆 지역사회로 연쇄 감염도 확인돼서 더더욱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월봉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부모인 광주 600신 한 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미공인 상태에서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이뿐만 아닙니다. 상일중학교 학생인 광주 635번째 확진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은 같은 반 남학생 광주 646번째 확진자로 이어져 광주 전남 최초의 교내 감염이 됐고 광주 646번째 확진자의 부모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 다양하게 확진자들이 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전남에서도 367번째 확진자에서 시작된 나주 혁신도시 중심 집단 감염도 광주 전남만 16명이 줄줄이 확진되는 등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누가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이번 주말에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묘도 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지난 9월 묘도 온동마을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아연이 기준치의 7배, 니켈은 기준치의 9배 이상이 검출됐고 준설토 투기장 토양에서도 니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제철소와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준설토 투기장의 성토 작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호봉 여수시장은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하고 반입되는 성토재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종섭 의원의 발언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의 석탄, 페로니켈, 고로슬래브 등을 이용한 복도 작업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면 먼 미래에 이곳은 오염덩어리의 에너지 탱크 터미널 등이 시설물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해양으로 침수되는 오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었던 폭포 작업도 당장 점검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네, 여수산단에 들어선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지역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업체와 중소기업이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매대행 전문업체인 서브원은 오늘 여수지역 중소기업 시의회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거래규모 유지 및 판로 확대 등을 약속했으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중소기업들은 서브원이 지역 납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이에 지역 정치권도 상생과 동방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수 시내버스 운수회사 노조원들이 회사의 시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동양교통 오동운수 노조원들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버스 운전원들을 위해 지급된 시보조금이 회사 시설 투자비로 지출되는 등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여수경찰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운수회사 관련 인물 등을 상대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만 남기고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집을 나갔던 65살 A씨가 어제 여수시 율촌면 대여자도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